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른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공장 경비원들도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급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경남 해안 제조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69살 A씨. 하지만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오갈 때 거수경례 등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고 A씨는 말합니다. 사장이 나가면 팍 뛰어나가지고 옥상단장 해가지고 경례를 깍듯이 하고 이런 너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 A씨는 화장실 휴지나 비누가 떨어지면 채워야 했고 휴지통을 비우거나 야근 직원들의 식사를 차려주는 일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식당에 주는 임금비 줄이려고 밤 11시 되면 밥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거야. 제조업체 측은 A씨에게 경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복장과 근무 태도 불량 때문에 남은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경비원을 교체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장실 비품 채우기 등은 도급업체와 계약된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와 도급업체 간 계약서에는 경비 업무 외 제조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시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는 이와 다릅니다. 업무가 경비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업무 내용은 없습니다. 도급업체는 A씨에게 면접이나 인수인계 때 구체적인 업무를 전달했다고 해명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품이라든지 채우는 이런 업무를 경비원만큼 좋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은 2년 전 시행됐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